오세요. 이럴 때 한 번 또 악수해 주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둘이 한번 마주 보시죠. 둘이 한번 마주 보시죠. 아, 지난번에 민주당과 우리와의 통합, 이 합당 논의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은 답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. 네. 뭐 언제까지 중도 통합신당하고 협상하고,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, 네. 우리 걱정은. 네. 여러분, 당명이 중도 개혁 통합신당이죠? 당명을 그렇게 해놓고 중도 개혁이 아닌 사람들하고 성접되고 나오지는 않겠지. 지난번 그 실무 협상단끼리의 협상된 그 합의된 내용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론이 없습니다.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리되어 있고요. 지난번 협상 때 합의한 건 없습니다. 정식으로 합의가 된 건 없고, 네. 대표들 간의 의견 접근이 의견이 가까워진 것은 아닌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승인한 합의된 건 없고, 4.25 재보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드립니다. 민주당의 당원들과 열린우리당의 당원들이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고, 열린우리당만의 힘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었다. 아주 존경해왔고 또 의정활동을 쭉 해오면서 제가 그 성공의 모델로 항상 생각해왔던 우리 박상천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통째로 합칠 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한테 어우러지는 잡탕식 통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열린우리당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국정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, 심판을 받아야 할 정당의 이론이 그것인데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. 이제 한수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. 아, 이제 누구든지 둘러볼든 엎어치든 조용히들 움직이는 게, 이런 건 이 떠벌리면 안 돼. 예. 기자들이 쫙 하면 뭐 라이트가 비치고 하면 거음해져 버리고, 박성철이도 공개적으로 만난다 해가지고 아주 거음하게 이랬지. 그 몰래 만나야 뭐, 예. 뉴스도 있고 그렇잖아요. 못한 데도 앵거고. 협상은 그럴 거예요. 근데 술을 끊으셔가지고, 만나도 어떻게 좀 친구 꾸그래요, 이제. 아, 사람들이 그렇게. 사실은.